북한은 모레 김일성 주석 사망 30주기를 맞아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북한이 중요시하는 5년, 10년 단위의 정주년인 만큼 대규모 행사도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단독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축소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일성 사망 30주기를 이틀 앞둔 오늘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김일성 행보를 만고불멸의 업적으로 칭송하고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이 다가온다고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대외 선전 매체인 내 나라 홈페이지엔 추모 페이지가 신설됐고 김일성의 업적을 칭송하는 연구 토론회와 근로단체들의 발표 모임 등 각종 추모 행사도 연달아 열리고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 안고 우러르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 뜨겁게 되새겨집니다. 북한은 5년, 10년 단위 정주년을 중요시하는 만큼 30주기인 올해 대규모 추모 행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 독자 우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 선대 띄우기를 일부 자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30주년 행사를 통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우상화로 진입하고 있는지가 일정 수준 확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0주기 당일 김 위원장이 할아버지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할지에 따라 추모 수위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